그 대신에 어타이징 보세요. 20시간 51분이 지났는데도 1도 1도밖에 안 돼요. 5도에서 0도만 유지돼도 택배는 진짜 성공인데 이거는 일대 1도. 손님한테 썰어주기 전에 이렇게 하신다. 검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납으로 된 케이스에 넣고 일반적으로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수치에서 되고, 이거는 배는 문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봄을 알리는 도다리가 실질적으로 가을로 갈수록 훨씬 살이 찌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도다리 작업을 안 하고 대부분 전어를 잡기 때문에 도다리가 문치가자면 이게 구하기가 힘들고 없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 사실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7월 15일 금어기가 끝나면 전어를 잡기 때문에 도다리는 더 이상 작업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좋죠, 지금. 살이 이렇게 좋을 때 한 번 더 공동구매 행사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엄청 실찝니다, 진짜. 지금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르고 이제 봄에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일부러 행사하려고 받았으니까 주문 많이 해주세요. 구매 뭐 400g 썰어서 400g이 나갈 건데 이건 새꽃이라서 집에서 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썰어 드릴 거고 워터에이징 포장도 해드릴 거고 자, 뭐 썰어서 400g 해서 2만원대 엄청 싼 겁니다. 이거 도다리기가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쌀 때는 거의 없거든요. 많이 구매해 주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능성어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장에 1000마리 가까이 있는데 팔 때까지 제가 계속 팔아보려고 하고 있는 곡입니다.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능성어 살찌죠? 날 없어요, 사실. 이런 상태의 능성어를 찾기는 구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사주셔갖고 거의 이제 안 남았는데 아쉬운 눈알 빠진 잠도 상태는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 물건 만큼은 오늘 아마 어제 보냈으니까 오늘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구매평을 하실 거예요. 구매를 해보신 분은 너무 좋을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실이 이제 다 팔고 두 마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두 마리 이거는 이제 이제 몇 개 안 남아서 서둘러 주세요. 조금 있으면 품절 시킬 거라서 부실이 빨리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